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도주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지금 이 종목 시간에서는요.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종목과 섹터에 대한 분석 도와주실 박동기 파트너와 그리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을 발굴한 뒤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실 민경철 파트너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톡방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기억하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죠. 박동기 파트너님 만나볼 시간입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박동기입니다. 네, 오늘자 오전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특히나 어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가운데 오늘 우리나라 분위기 훈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미국 증시의 강세 흐름을 그대로 지금 이어받고 있고 또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강세 흐름이죠. 중화권 증시부터 해서 또 미국 그리고 또 아시아권 뭐 일본이라든지 아시아권 증시 유럽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강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뭐 2, 3주 전에 공포 심리, 패닉 셀링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완전히 벗어난 듯한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이슈는 딱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미국 중간선거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뭐 또 출구 전략 예,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그동안에 가장 큰 악재로 이슈로 작용을 했던 인플레이션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잦아드는 이런 그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미국이 이제 중간선거를 지금 오늘부터 시작을 하죠. 예, 시작을 하게 되는데 뭐 과거에 통산적으로 중간선거를 계기로 해서 미국 증시는 거의 대부분 올랐다. 이게 지금 뭐 통계치로 나와 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금 현재 상하원을 민주당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대로라면은 공화당의 하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균형 잡힌 것을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화당이 무난하게 하원을 승리하게 된다 그러면은 정시에 나쁠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중국 이슈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아직은 아니라라고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제로 코로나 정책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도시 봉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세계 증시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또 이번 주에 또 넘어야 될 고비가 있죠. 이번 주 목요일 날 CPI 발표. 결국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7.9%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8% 이하로 지금 떨어질 거냐. 8% 이하로만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즉 다시 말해서 시장의 예상치 부합하는 정도 수준만 나와도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분위기가 좋죠. 자, 차트 흐름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를 한번 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지금 2300포인트를 지금 훌쩍 뛰어넘어서 2400포인트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렸던 2300포인트 돌파 및 안착이 된다 그러면은 무난하게 2400포인트 선 전후 이 선이 지금 120일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가 바로 이제 2400선이죠. 120일선과 2400선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는 기술적
저항선으로 봐야 되겠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120일선을 경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가는 초입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만큼 또 기술적 저항이 강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CPI 발표에 2400포인트 돌파 여부는 달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에 참 답답했던 이제 코스닥이 지금 이제 오늘 700포인트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이제 장 시작 전에 700포인트 위에서 시작하면은 갭 상승 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그동안에 코스닥 소외가 좀 해소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역시 이제 700포인트 돌파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지금 좋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가 끌고 또 게임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극단적으로 소외되었던 바이오 섹터도 이제 선별적으로 매수세가 지금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는 지금 이런 분위기가 보여지는데 결국 이제 700포인트 우리가 코스피에서 2300포인트 돌파를 상당히 기술적으로 의미 있고 또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닥은 역시 지금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700포인트 지금 회복을 하면서 그동안의 코스피와 갭이 좀 벌어졌죠. 이런 또 눈높이 흐름의 장세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차트 흐름상 기술적인 흐름상 이렇게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증시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지금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힘을 비축을 하고 난 이후 오늘 확실하게 70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보죠. 수급을 지금 한번 보게 되면은 오늘 수급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분위기로 본다면은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지금 기관 외국인의 지금 쌍끌이 매수죠. 쌍끌이 매수로 이제 출발이 됐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에서 600억, 그리고 기관이 이제 한 이틀, 3일 강도 높게 코스피에서 매도가 나왔었는데, 자, 오늘은 연기금까지 지금 가세를 하면서 매수를 지속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아무리 이제 미국장 분위기가 좋아도 코스닥에서 지속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이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이렇게 700포인트 돌파하는데 기관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되면은 저항선 돌파가 거짓 돌파가 아니라 참 돌파가 될 가능성이 일단 높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측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수급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또 글로벌 증시의 우호적인 분위기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중간 선거 그리고 10일 날 있을 CPI 발표, CPI에서 어느 정도만 받쳐준다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단기적인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랠리 형태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소외될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이제 CPI 고비만 잘 넘기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아마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10월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이 CPI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만 좀 해결이 되면 조금 더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검색 시스템에 포착되는 섹터와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상을 하시는 대로 또 보시는 대로 오늘 같은 경우 강력한 상승 흐름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IT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IT 쪽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IT 대형주들의 강세 흐름에 코스닥에서는 또 장비 부품 업체들의 이제 강세 흐름이 오전장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코스닥이 강세 흐름을 띄고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자, 그동안에 낙폭과대 극도로 소외를 받았던 이제 게임주 또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코스닥도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베스트 종목까지 한번 지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7에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지금 보게 되면은 청담 글로벌 이런 종목들도 지금 이제 중국 관련주로서 조금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개별주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오늘 카카오 관련 섹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무난한 상승 흐름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게임 쪽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컴투스라든지 또 카카오 게임즈 같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뭐 불과 한 시간 전만 해도 탑7에 올라왔던 종목들이 뭐 한 70% 10종목 중에서 한 7종목이 지금 반도체, IT 섹터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또 치고 많이 올라왔죠. 이제 급하게 IT주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또 차익 매물도 또 만만치 않는 그런 지금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역시 지금 이제 바이오 섹터도 셀트론 헬스케어라든지 또 알테오젠도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것 이외에 게임주 그리고 역시 지금 심텍, LG 디스플레이, 대덕전자, 또 삼성전자 우선주가 올라와 있죠. 삼성전자도 지금 탑7까지 오전에는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오늘 핫 이슈 종목을 한 세 종목 정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은 지금 뭐니 해도 지금 IT 쪽에서 일단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첫 번째 종목으로 핫 이슈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보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121선 돌파 그리고 6만원 돌파 어제부터 해서 동시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강세 흐름, 뭐 그 반도체 업황은 뭐 내년이 돼야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가는 항상 적어도 6개월 정도 또 선행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또 집중적인 매수세 자, 이런 부분도 수급적인 측면까지 들어오면서 이렇게 120일선 돌파 또 다시 6만 전자로 이제 돌아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차트 흐름도 단기간에 빠질 것 같지 않는 추가 상승 흐름을 일단 기대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핫 이슈 종목으로는 역시 지금 IT 대형주 중에서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상당히 강합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도 참 어려운 종목이죠.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원래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 투자는 들어가는데 또 이제 대량 생산이 되면서 가격은 점점 다운되고 또 경기 침체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면 가격은 더 다운되는 이런 흐름 때문에 사실 디스플레이 관련되는 종목들이 매매하기가 경기 침체 사이클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사실 상당히 그동안에 이제 대형주로서도 지금 많이 빠졌는데 지금 오늘 뭐 뉴스는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스트레치블 디스플레이를 뭐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 크기는 더 크게 늘리고 또 해상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지금 나온 거로 뭐 좀 모멘텀을 어느 정도는 지금 받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뭐 가격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전반적으로 지금은 이제 싸다. 이제 투자 심리만 어느 정도 회복된다 그러면은 IT 대형주들도 충분히 뭐 여기서 10% 20%는 올라올 수 있다 이런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는 지금 오늘 베스트에 올라와 있는 조금 전에 또 순위에서 밀렸나 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늘 제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가장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보다도 이제 안정감을 배출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고 있죠. 그만큼 수익성과 성장성을 겸비한 그런 종목이고 특히나 이제 약세장에서 또 방어주로서 그런 역할을 톡톡하게 해내는 그런 종목인데 역시 지금 뭐 3분기 실적 그리고 향후에 이제 성장성 또 삼성그룹 내에서 제2의 반도체로 나가겠다는 이런 부분들까지 겹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이제 오늘 목표가가 120만 원까지 나왔는데요. 90만 원대 전고점에서 부분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보유하기에 적절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의 검색 시스템에 포착되는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핫이슈 종목은 좀 굵직한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세분하게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 수급 호전주와 차트 우량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차트 수급 최근에 이제 지수가 회복이 되면서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IT 장비 부품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요. 자, 한 종목씩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베스트 종목이 올라와 있는 신텍입니다. 신텍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한두 번씩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종목이죠. 사실 IT 장비 부품주 중에서 이제 PCB 업체로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움직이고 또 업황이 회복되면은 기관 외국인들이 또 상당히 또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또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무난하게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21선을 지금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큰 추세의 전환은 결국 이제 121선을 어느 시점에서 회복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최근의 분위기로 본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121선까지는 무난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베스트 종목에 올라와 있는 HMM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로서 코스닥 못지않게 또 이제 큰 폭으로 빠진 종목 중에 하나죠. 최근 해운 운임지수가 최근 4개월 동안에 3분의 1 토막이 났다 그러죠. 아주 급하게 지금 빠지고 있는 해운 운임지수 때문에 HMM 같은 경우 뭐 주가도 많이 빠졌지만 또 3분기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석유화학 관련주들에서 봤듯이 실적이 안 좋아도 업황 바닥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가격이 워낙 지금 이제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오죠. 역시 이제 그런 관점에서 HMM 같은 경우도 이제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느냐 좀 이런 기대감이 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일단 추가 상승 흐름이 가능한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카카오 관련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카카오페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또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죠. 지금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오늘 카카오 게임즈 같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다수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워낙 큰 폭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실적이라든지 물론 모멘텀이 호재가 나오면은 주가에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지만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장에서는 낙폭 과대주 단순 테마주가 아닌 고가 우량주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이제부터는 이런 하락 추세를 딛고 부분적으로 추가적인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도 이제 한두 종목씩 올라옵니다. 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제 가장 또 눈에 띄는 종목이 지금 베스트에 올라와 있는 게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알테오젠이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에서 베스트 탑 7을 보면은 지금 ST팜이 보이고 ST팜, 알테오젠 이렇게 지금 보이죠. 자,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알테오젠을 지금 보면은 이 종목도 이제 가끔씩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두 번 정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워낙 지금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안 살아나다 보니까 좀처럼 이렇게 주가 회복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 자리가 사실상 이제 바이오 섹터에 아마 셀링 클라이막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이 검증된 회사죠. 뭐 10건 이상의 기술 수출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검증이 됐다라고 봐도 무난한데 이러한 어떤 다른 또 루머 때문에 주가가 빠진 부분은 이렇게 어느 정도 코스닥이라든지 바이오 섹터의 심리가 회복되면은 빠른 속도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ST팜도 한번 보죠. ST팜도 이 종목도 이번에 지금 3분기 실적이 지금 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여기서 또한 단계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역시 이제 RNA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RNA 치료제 쪽에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ST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RNA 관련되는 이슈,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부각될 가능성, 그리고 워낙 지금 그 가격 자체가 싸기 때문에 저점에서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검색 시스템에 포착된 이 수급 호전주와 차트 우량주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만큼 낙폭 과대주들이 이 많았던 양상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오후장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차트 우량주 수급 호전들이 이제 다양하게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역시 지금 뭐 큰 틀에서는 고가 우량주 중에서 또 낙폭 과대주 중에서 또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컨텐츠 관련되는 종목 중에서 위지윅 스튜디오를 한번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차트 우량주 쪽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위지윅 스튜디오 하게 되면은 이제 컨텐츠 이제 영화 드라마 제작사죠. 이제 컴투스에 이제 인수가 된 피인수된 그런 회사인데, 자, 이 종목도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화 제작 또 드라마 제작 이런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실적도 뭐 상당히 또 부진한 그런 흐름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보시는 것처럼 큰 폭으로 지금 빠졌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측면이 지금 상당히 좋은데,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어제부터 의미 있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검색 전제 시스템의 매수 신호가 잡히고 오늘도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뭐 최근에 좀 이제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지금 그 송중기 주연의 또 대형 드라마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죠. 드라마 이름은 뭐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시장으로부터 상당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단기적인 이슈 이외에도 향후에 실적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세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볼 때 앞으로 흐름은 1차적인 목표가는 2만원, 2만원 선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드라마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위지윅 스튜디오 이 영화 드라마 관련 콘텐츠 관련주 오늘 오후장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어제부터 의미 있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포착된 종목이라고 합니다. 목표 가격 2만 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너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 시간 이외에도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가장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입장 코드, 참여 코드는 1334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박동기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역시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을 발굴해 볼 시간입니다.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님, 오늘도 이 오프닝에 이야기를 해볼 만한 종목들 두 종목이 있습니다. 먼저 10월 7일 금요일에 알려주신 동양파일이 어제자 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무려 71%의 수익률을 기록하셨어요. 이 종목 리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수익률이라기보다는 상승률도 조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1%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할 매도를 권고드렸기 때문에 수익률이 71%는 아니고 상승률 기준 71%다라고 좀 정정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동양파일이라는 종목을 우리 이번 달 우리 정정하겠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콘크리트 파일, 건설 자재에 관련된 핵심 자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의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 건설 정책주,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혹은 네온 시트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과거 고가 8,300원에서 최근 저가 2,500원까지 약
마이너스 65% 이상 조정받은 과대낙폭의 구간에서 저희가 거래대금이 터질 때,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올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서울경제방송과 그리고 노랑톡에서 이제 진입을 권고드렸던 우리 저녁 방송에서는 유레카 종목으로, 그리고 이제 오전 방송에서는 탑3 종목으로, 그리고 이제 노랑톡에서는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거래대금 터진 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관심 종목으로 이제 권고를 네,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10월 7일 금요일 종가가 2,92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바닥에서 마이너스 70%까지의 낙폭을 가져갔는데요. 그동안에는 자, 안경을 써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보이지 않아요. 자, 거래량과 매수세 자체가 줄어들면서 가격 조정을 70% 매를 선제적으로 맞았던 동향 파일이 제가 수거 들어오는 거 체크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 10월 7일 기준으로 자, 우리 동양파일 과대낙폭의 공략을 해서 이제 막 세력들 대량의 거래대금이 터졌으니까 자, 지금의 구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자, 지지선까지 잡아드렸던 종목이 자, 지금 한 달 지난 오늘 장중에 어제 고가를 돌파하고요. 오늘 장중에 5,170원까지 약 70% 정도의 추가 상승이 좀 만들어지게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자, 우리가 잘한 게 뭡니까? 이 종목이 실적이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이 고가 대비 70% 정도 선제적으로 가격 조정을 받았고, 앞으로 정책주, 건설주, 중소형 관련주, 중소형 건설주들이 다시 한번 테마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어제 중소형 건설주, 네옴시티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테마 강세였고요. 그리고 오늘도 관련된 테마가 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는 한 달 전 미리 공략을 했었던 중소형 관련주 동양파일이 한 달이 지나서 우리 테마가 돌고 도는 과정에서 다시 네옴시티, 다시 우크라이나 재건, 다시 중소형 건설주들 위주로 수급이 몰리면서 자, 우리 뭐 한 달 전 공략했었던 동양파일이 71% 정도의 좀 기록적인 상승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파일을 지금이라도 따라잡을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왜 사면 안 되느냐? 계속해서 강조해드립니다. 자, 저점이거나 초입이거나 과대낙폭에 안 좋을 때 공략해서 좋아지면은 수익을 챙기셔야지. 좋을 때 공략해서 안 좋을 때 손절하는. 자, 그런 거꾸로 가는 뭐 이제 대응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뭐 동양파일 제가 과대낙폭에 잘 잡아드려서 한 달 동안 70%의 상승을 우리 저녁방송 그리고 장중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안겨드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노랑톡에서도 우리 대시세 초입이다 라고 우리 동양파일을 공유드려서 자, 모든 분들이 동양파일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는 올라가고 있을 때가 아니라 과대낙폭의 구간에서 이제 막 수급이 들어올 때 진입기회를 노려보는 걸 권고드렸기 때문에 동양파일 저는 놓쳐서 좀 아쉽습니다. 저는 동양파일 종목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자, 저희 서울경제 방송 꾸준하게 시청하시고요. 노랑톡 입장하셔서 오늘 시점에 그리고 이번 주 시점에 과대낙폭에서 앞으로 1, 2주 한 달 동안 위로 20% 플러스 알파의 기술적 반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저평가 종목들,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온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매 진행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동양파일을 어디서 공략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거래량이 없으면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거래량이 우리 계속해서 이제 고가에서 차익실에 한번 떨어지고 나서 이제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의 낙폭이 계속해서 네, 우하향을 오랫동안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샀는데 직전 저가를 이탈하면 예상보다 더 많은 하락이 있을 수 있고 그 추세 반전의 신호인 바닥에서의 초대형 수급이 들어온 시점을 우리가 잘 포착해서 그들이 큰손들이 매집할 때 그들의 단가에서 같이 매집을 했다가 그들이 알아서 주가를 올려주면 편안하게 우리는 싸게 잡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도 잘 네,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수급을 보고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올 때 공략한 동양파일로 70% 정도의 좀 상승을 노려봤는데 자, 후속주도 매일매일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폭락한 저점에서 이제 대량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제가 보면은 노랑톡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제2의 동양파일 과대낙폭 종목군도 관심 종목으로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동양파일에 대한 리뷰 살펴봤습니다. 한 종목 더 리뷰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오늘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코오롱 글로벌인데 이 종목도 리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시간이 없어서 리뷰를 못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장중에 11% 정도의 추가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은 어제 2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추가 시세 노려보는 걸 권고 드리려고 했는데 자, 방송 시간이 모자라서 좀 이제 2만 원 지지선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지 못했는데요. 자, 다행히도 오늘 아침에 5에서 11% 시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음봉에 차익 실현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최근 단기 저점 13,000원 그리고 최근 고가 23,000원 만 원 정도의 단기 시세가 우리 목요일 28%, 금요일 19%, 어제 21%, 오늘 11%의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캔들의 모습이 꽉 찬 장대양봉에서 이 장대양봉의 크기가 줄어들고 이 장대양봉의 크기가 줄어들다가 오늘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줄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고가에서 우리 매도 시그널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분봉상 시가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분봉상 시가였던 22,000원을 코오롱 글로벌이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는 21,000원 그리고 20,000원 구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보유자분들 익절 평단가 대응하시는 거 권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오롱 글로벌 종목처럼 저희가 뭐 이제 바닥에서 이중 바닥을 다질 때, 삼중 바닥을 다질 때, 사중 바닥을 다질 때, 즉 저점이거나 초임빈 종목들은 네, 계속해서 우리 지금 이 종목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에 대한 뭐 추적은 여러분들 뭐 혼자서 뭐 저점이거나 초입인데 거기서 수급을 내가 보기가 좀 어렵다. 수급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셔서 네, 오늘 오후 2시에 진행할 공개 방송도 참여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후 2시에 공개 방송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주시면 가장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0010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 주신 뒤 민경철 이름 적어 보내 주시면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요. 역시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번에는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 발굴을 해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3위 종목 무엇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데모입니다. 네, 데모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데모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이제 막 테마가 태동할 때 곤약을 했었는데 벌써 190%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을 오늘 매수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매도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공략을 했었던 지점에 대한 복귀를 먼저 어제도 진행을 했지만 한 번 더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이 4월 21일에 갑자기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4월 21일에 공략주로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자, 그 이후의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주가가 자,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주가가 5,800원에 공략을 했었던 우리 데모 종목이 단기간에 13,000원까지 120%의 시세가 나왔는데 자, 어제 이 종목을 자, 장중에 플러스 28%까지의 추가 시세를 기록하면서 전고가를 자, 뚫어내는 모멘텀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5,800원에 공략했고 14,000원까지 120% 이상의 상승을 노려봤던 종목이 데모라는 종목인데 자, 그 과거의 시세를 우리 수급이 들어왔던 지점을 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저점을 다지고 다시 한번 전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과거의 한계점이었던 14,000원을 뚫어냈다. 그리고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냈다라는 거는 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지금의 데모는 자, 14,000원 지지선 잡고 보유자분들 익절선 대응하시는 거 권고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데모 종목 저는 4월달 여기서 초입일 때 공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온 캔들의 시작점에서 또 눌림목 공략을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자, 데모 종목은 관망하시다가 이 종목이 7,000원, 8,000원까지 빠지고 거기서의 3중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때 시청자분들이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졌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가 붙으니까 주가가 190%가 폭발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다음에 어떤 테마가 움직일 수 있을까? 이거를 시청자분들이 공부를 해보시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고 내가 판단했을 때 B라는 테마가 다음번 주도 테마로서의 시세가 나올 여지가 있다 한다면 자, 그 테마에서
과대낙폭인데 저평가되어 있고 과거의 그 테마로 큰 시세를 만들었는데 그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자 과대낙폭에 있는 저평가 종목군들 위주로 다시 한번 네 우리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돌았을 때 데모가 190%의 시세가 만들어진 것처럼 다음번 바닥에 있는 테마들이 섹터들이 다시 한번 순환 테마가 돌 때 나는 데모 종목처럼 바닥에 과대낙폭에 잡아서 올라가는 좋아지는 과정에서 수익을 챙기겠다라는 매매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미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데모 종목은 어제도 전고가를 돌파했는데 네, 그리고 오늘은 장중에 자 플러스 12%까지의 추가 시세를 나오면서 자 어제도 신고가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좋을 때 이 종목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데모 종목이 좌절하고 고가 17,000원 대비 자 8,000원까지 7,000원까지 반토막 나고 3분의 1 토막 나가지고 데모가 좌절할 때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저점에 진입기 노려보는 상태로 대응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데모 종목 요약하자면 저희는 4월달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테마가 처음으로 부각됐을 때 공략을 했었고 그 초입에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또다시 시세가 분출되고 있다. 즉 테마는 돌고 돈다. 지금 데모 테마가 고가에서 꺾일 때 바닥에 있는 테마가 또 올라가게 될 텐데 그 테마 어떤 테마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봐야 되는지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바닥에서부터 큰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 데모였는데 이제는 매도의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위 종목은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집중해 주시면서 2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박셀바이오입니다. 네, 박셀바이오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일단 뭐 매수 의견을 드린 건 아닌데 일단 우리 앵커님께서 바닥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잘 이제 분석을 예측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박셀바이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입니다. 제가 2월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에게 비중 20%까지 바닥에서 매수를 해도 좋습니다. 중장기로 공략을 해서 이 종목 6월달 우리 벡스 NK 임상 이상 중간 결과가 여름에 발표가 됐는데 그때 발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3만원 초반에서 2월달 우리 서울경제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박셀바이오 고가 30만원짜리가 3만원까지 10분의 1 토막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니까 마이너스 90% 폭락한 바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물량을 모아서 올해 여름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한번 우리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3만원 초반에 공략했었던 박셀바이오가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8월달 10만원까지 3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이죠. 자 8월 24일 자 8월 31일 자 이날 8월 29일 자 공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갑자기 우리 박셀바이오가 시간에 하한가를 기록했었던 날이 있는데 제가 8월 24일 자 임상시험 조기 종료에 대한 건을 이 공시를 시간에 나온 거 보고 8월 24일에 자 전량 매도 의견까지 이제 노랑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수를 3만원에 진행했었고 자 고가까지 분할 매도를 진행했었는데 자 8월 24일에 공시 뜬 거 시간으로 보고 여기서의 전량 매도를 의견을 전해드렸던 종목이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량 매도 사인을 전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두 달 동안 네, 3만 5천원까지 10만원에서 마이너스 65%의 과대낙폭의 구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는데요. 자, 오늘 바닥에서 또다시 대량의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자, 제가 박셀바이오 자, 10만원까지 올라갈 때 사라고 했네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아니죠. 저는 3만원 초반에 비중 20%까지 확보하셔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이었는데요. 과거의 매수 근거는 자, 우리 항암제 관련된 이슈로 30만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마이너스 90%의 과대낙폭 구간까지 낙폭을 보였는데 이 종목의 임상 이상에 대한 핵심 파이프라인 결과가 올해 여름에 예정돼 있었고 그 일정을 2월 달에 미리 분석을 해서 자 여름까지 임상 발표까지 중장기로 들고 갔을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저는 사실 목표가를 6만 6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목표가를 초과 달성하면서 10만 원까지 시세가 나왔다가 시간에 공시 보고 매도 사인 전해드리고 이 종목이 지금 또다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의 수급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지금은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자, 앵커님 말씀처럼 자, 고가 10만 원에서 3만 원대까지
다시 빠졌다. 그러면 바닥에서 우리는 수급이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만 원짜리가 3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수급 들어온 시작점이 3만 7천 원입니다. 자, 고가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났고 그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다. 그러면서 3만 7천 원 위에서 오늘의 대량의 거래가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자, 이 종목을 추적하다가 올라가면 내 종목 아니다 보내주고 떨어지면은 3만 7천 원 부근과 이 종목이 단기 저점을 확인한 3만 5천 원 부근에서는 자 뭐 2천 원, 3천 원 손절 잡고 공략했을 때 그 위로는 저희가 200% 이상의 상승을 노려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다시 우리 항암제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다시 큰 주가 부양의 시도가 지금의 중간 임상 결과 발표가 아니라 최종 임상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에는 다시 한번 큰 주가 부양의 시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 관점에서 박셀바이오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고가 대비 마이너스 60% 폭락했어요. 하지만 종목은 그 종목이 좌절할 때 안 좋을 때 과대 낙폭에 싸게 잡아서 좋아지는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박셀바이오 다시 한번 35,000원, 37,000원 부근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 시청자분들이 관심 가져서 저가의 우리 임상 바이오 제약 바이오 신약 개발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어차피 테마는 돌고 도니까 바닥에 잘 씨앗을 뿌려놨다가 이 테마가 돌면은 거기서 수익 실현하는 형태로 매매 전략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 박셀 바이오였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보면 좋을 종목인 것 같네요. 2위 살펴봤습니다. 1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인바이오젠입니다. 네, 인바이오젠의 이슈 알려주시죠. 네, 일단 비썸에서 이제 뭐 횡령에 대한 이슈들 검찰 조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루나테라 사태 때문에 4대 거래소에 다 압수수색 들어가고 하면서 저 이제 인바이오젠이 뭐 비썸 뭐 매각에 대한 이슈로 주가를 부양시켜서 그들이 뭔가에 좀 이상한 네, 그런 뭐 주가 조작에 대한 의혹들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뭐 이제 주가가 이제 배임 횡령에 대한 부분들은 삼성전자나 대기업들도 이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예상보다 더 많이 빠진 네, 좀 상황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7,800원이었던 주가가 단기 저점을 1,500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7,000원에서 1,500원까지 5분의 1 토막 마이너스 80%가 무너진 구간인데 자, 검찰 조사발 악재가 뜨면서 전저가를 이탈하고 예상보다 더 큰 하락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자, 누군가가 물량을 바닥에서 이제 받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 검찰 압수수색 이런 공포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자, 오늘 특별한 호재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바닥에서 상한가의 기염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검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이 회사가 법적인 그런 검찰에 대한 리스크들이 완전히 해소됐다, 불식됐다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를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겠습니다만, 자, 우리 증시나 주가는 선제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 물론, 회사가 이제 거래 정지가 되기 전에 마지막 피날레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바닥에서 대량의 거래대금이 터졌던 누군가가 바닥에서 물량을 받아냈던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오늘 상승 반전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자, 인바이오젠 앞으로 그런 검찰 그런 수사에 대한 그런 이슈들과 더불어서 이 종목의 기술적 반등이 이제 어디까지 나올지 좀 궁금한 네, 종목이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인바이오젠 자, 바닥에서의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온 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으로 오늘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자, 인바이오젠을 포함한 비썸 계열 회사들 지금 다 차트 자리 좋습니다. 근데 이슈적으로 자, 상장 폐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인바이오젠, 뭐 버키 스튜디오 이런 비썸의 계열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 노랑톡 들어오셔서 이 비썸에 대한 검찰의 그런 수사 결과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시고 네,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정보 공유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탑3 종목 1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세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보시고 저희는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빠르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죠. 네, 영진약품 4,200원에 10% 들고 있어요, 제가요. 네, 영진약품. 네. 원금이나 올라올까 몰라서 걱정스러워서요.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단가도 좀 맞추려고 해서 님.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하신 거죠? 네. 네,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영진약품 종목 이제 보유하고 계셔가지고 네.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혼났어. 네, 그죠.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네. 안 좋을 때는 되게 안 좋아요. 근데 네. 이제 좋을 때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 사이클을 저는 3, 4년 정도로 보고 있어서 자, 이번에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동사가 이제 제약 업체고 이제 KTNG 담배 만드는 회사가 이주주 대기업이라서 이제 네. 이제 뭐 그런 덱사메타손이나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코로나 뭐 제가 알기로는 자, 코박스 뭐 이런 백신 뭐 이런 이슈를 붙이면서 주가 부양이 자, 12,800원까지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네, 확인이 됩니다. 2020년도에. 자, 근데 네. 이제 지금 주가가 2,000원대, 3,000원대까지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80% 가까이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가격 네. 조정이 지금 2년 정도 가격 조정이 있었으면은 제가 네. 3, 4년 정도 주기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고점과 저점과 고점을 주기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좀 이론을 설명을 드렸는데 자, 네. 일단 가격 조정이 2년 정도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3, 4년 네. 정도 빼기 2년 정도 하면은 앞으로 1년 정도 이 종목을 네. 조금 길게 들고 가서 제약바이오 네. 턴이 왔을 때 예상보다 더 큰 시세가 나오면은 거기서 조금 수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지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 영진약품이라는 종목이 자, 한번 2016년도에 한번 1,000원짜리가 네. 19,000원까지. 자, 15배가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네. 나서 싼 고점 찍었던 2017년도 고가 13,000원에서 자, 2020년도 네. 여기까지. 자, 1년, 네. 2년, 3년 정도가 걸려서 자, 여기 고가 13,000원짜리가 자, 3,500원까지 빠졌다가 그다음에 다시 13,000원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약바이오 종목이 이 종목은 실적이 완전 막 뭐 적자가 완전 연이어서 뜨고 이런 뭐 한계 기업은 아닌데 자, 네.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제약바이오 네. 모멘텀이 붙어서 주가가 1,500% 갔다가 주가가 네. 또 마이너스 80% 무너졌다가 또 몇백 퍼센트 올라갔다가 지금 또다시 마이너스 네. 80%가 또 무너진 상태예요. 자, 그럼 네. 이 사이클이 3, 4년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청자님. 네. 자, 우리 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몇 년 걸렸죠? 17, 18, 19, 20, 4년 걸렸죠, 시청자님.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년이면은 자, 우리 네. 2020년도부터 다음번 고점까지 확실한 건 아닙니다. 4년 네. 정도라고 예상을 해볼게요. 자, 여기 네. 고가에서 여기 고가까지 4년이면은 다음번 고가가 자, 얼마일지 몰라요. 만 원일지, 12,000원일지, 2만 원일지 모르지만은 자, 이 기간적인 네. 게 4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년이면은 자, 네. 2024년도에는 제약바이오 턴이 오면서 다시 한번 네. 영진약품이라는 종목도 거래대금과 네. 매수세와 이슈와 수급과 뉴스와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주가를 네. 부양하는 시기가 저는 2024년도 앞으로 1, 2년 정도 뒤에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시청자님 네. 이거 종목이 일단은 시청자님이 물려 계시니까 마음이 본전 왔을 네. 때 매도하고 싶으시죠? 아 죽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특성이 자 바닥에서 이 박스권을 한번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한계 여기서 한계점을 보여주다가 그리고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 되겠다. 여기서 얼마야? 자, 7,000원, 6,000원. 여기서라도 물량을 던져야지 하고 고점에 네. 있는 물량들 자, 이 박스권의 구간에서 물량을 네. 받아내면서 주가를 부양해서 고점의 물량을 정리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이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 물려 있는 4,300원 구간이 저는 뭐 1년 1년 정도 기다렸을 때 우리 충분히 네. 4,300원 위로 네, 수익권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자, 그 네. 과정에서 조금 불안하고 조금 더 빨리 정리하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네. 봤을 때는요 자 바닥에서 이 종목은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자 네. 일단 단기 저점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2,300원 손절 잡고 2,500원 부근에서는 저는 비중 5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 네. 고려해서 평당가를 한번 낮춰보시는 전략도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네. 이후에 주가가 우리 3,900원, 4,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3,9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추가 매수했던 비중
절반은 먼저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이 3,900원을 자, 뚫어내면서 바로 시세가 나오는 그림보다는 자, 앞으로 1, 2년 정도 예상을 제가 주가를 아직 미래 주가는 보지 않았지만 가격 조정이 2년 있었고 앞으로 박스권 구간에서의 기간 조정이 한 1년 정도는 있고 그리고 이 상승 구간이 앞으로 한 1년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자, 이렇게 이 박스권 구간이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000원 초반에서는 내가 저가 매수하겠다. 3,000원 후반에서는 고가 매도하겠다. 자, 이거를 내년도 2023년도까지 1년 정도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 나가시다가 이제 2024년도가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진짜 한번 수익 딱 잘 나면은 거기서 몇백 프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제약바이오 턴이 올 때는 우리 4,300원 그리고 뭐 그 우리가 청자님 그 평당가를 낮추면은 3,900원 구간까지 분할로 매도를 진행하시되 내후년에는 3,900원을 뚫어낼 때가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좀 상단 남겨주시면 제가 2024년도 제약바이오 상승턴이 왔을 때 우리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가를 얼마에 맞출까요 지금이요? 단가는 시청자님 지금 2,500원 기준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드릴게요. 시청자님 네네. 평단이 4,100원이신데 2,500원에 1배수를 추가 매수를 하시면 평단이 3,300원으로 낮아집니다. 네. 그러면은 주가가 3,900원까지 올라오면은 한 10에서 20% 정도 수익권이시잖아요. 네네. 15% 정도? 그럼 거기서는 네네. 일단은 추가 매수했던 비중 반 털고 그리고 싸게 오면은 다시 잡고 올라오면은 다시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